Farewell. Okay. 그래서 소개합니다. This is lucky. This is lucky. This is lucky. 소개할 때는 this is로 시작하고 그다음부터 남자면 남자 한 명이면 he's 더가 아니라 했어. 여자 한 명이면 she. 여러 명이면 they. 그렇지 they.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한 명이면 th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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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It. 오케이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네 개요. This is my dog. 오케이. 근데 암컷이야 수컷이야 럭키가 모르겠어. 어? 뭐? 수컷? 네 수컷이야 암컷이야 나한테 묻지 말고 네가 대답해줘. 수컷이. 수컷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여기서. He is my dog. He is my dog. 네, 소개하고 나서는 he나 she라고 해야 된다 했어요. 처음 소개할 땐 this i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he is very big. 뭐?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오케이 big의 뜻은 뭐죠? 크다. 크답니까? 큰. 큰입니까? 뭐? 큰이죠. 무슨 시예요? 오케이. 어떤 게 큰 게 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된다. 크다. 근데 어찌 크다? 어찌 크다? 매우 크다. 이런 매 베리와 같은 말을 보면 어찌 시 종류라고 해요. 어찌 큰? 매우 큰. 됐습니까? 오케이. 베릭. He is very big. 계속해서 아 소리 지르죠? 아. 오케이. 그래서 로빈의 여동생이 소리 지르는 소리죠? 그래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할 때는 this is라고 한다 했죠? This is Tanya. This is Tanya. This is Tanya. 타냐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She라 그래요? She. 그렇죠, she라 그래요. She is my sister. 하고요.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Okay. 그래서 she is noisy. She is noisy. Noisy 이제 쓸 수 있나? Noisy 이제 쓸 수 있나? 어떻게 쓰면 되지? N. O. M. N이야. N. M은 이렇게 써. N. O. 아머니 그다음에 I I S I S 그렇죠 이렇게 써서 noisy. She is noisy. She is noisy. 오케이 계속해서 좋구나 잘 지내라. Be good. Be good. 오케이 진유야 먹을 거 좀 그만 들고 와. 그것 또 찐득찐득하게 다 만들라고. 오케이 다 먹고 나. 계속해서 내 학교 안 가는 중이죠? 오케이 2시부터입니다 이분은 나의 아빠예요.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해도 되고 네? 해도 되고 또 He is my father. 소개하는 건데 He is는 안 되고요. This is my father. Father 대신 쓸 수 있는 거 Dad. This is my dad 해도 되겠죠. This is my dad. 오케이 소개할 때는 처음 소개할 때는 This is고요. 아빠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맞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 하겠어요? He라고 하겠죠. 그래서 뭐? He is tall. He is tall. Tall의 뜻은 키가 큰. 그렇죠. 오케이. 키 큰이라는 어떤 시니까. 오케이. 그래서 키 크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나는 키가 크다는 뭘까? 나는 키가 크다. 그렇죠. I am tall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는 키가 크다는 뭐예요? 너는 키가 크다. You are tall. 그렇지. You are tall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너는 키가 크니? 라고 묻고 싶은데. Are you tall? 그렇지. Are you tall? 하면 되겠죠. 다 맞았어. 와우 다 맞았어. 오. He is tall. 오케이.
Now, 또 소개합니다. 좋아요. 자, This is my mom.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mom. 엄마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she라고 하겠죠. 그래서 뭐? This is my chubby. 네? She is chubby. She is chubby. She is chubby. Hey. I'm chubby. No, you are not chubby. This 나, is my chubby. 나의 뚱뚱한, 뚱뚱한 뭐야? 이분은 나의 할아버지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그래서 그는 나의 엄마의 아버지야. He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점 찍고 S 하면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엄마 있으니까 엄마의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외할아버지야, 친할아버지야?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He is my mother's father. Father's father. Father's father. 오케이, 그다음 또 소개합니다. This is my grandmother. This is my grandmother. Grandmother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Okay, 그래서 she is my mother's mother. Okay, she를 좀 더 정확하게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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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처럼 들려 약간. She is my mother's mother. 선생님, 이거 어디에 있거든요? 네. 선생님, 이 뭐 I 아니면 English. 선생님, 그 지하고 나서 애들이 나와요. English, Lee. Okay, 그 다음, 그들은 친절해요. They are kind. They are kind. 그렇죠. They는 누구 대신 왔어요? 그들.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친절하다고 얘기했죠. They are kind. 계속해서, 저 집에 왔어요. I'm home. Okay, 로빈의 형이 얘기하는 거죠. I'm home. Okay. 안 돼요. 이쪽은 소개합니다. This is Brian. This is Brian. Okay, Brian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라서 그 다음부터 뭐라 해요? 라고 하죠. 그래서 He is my brother. 그렇죠? He is my brother. 계속해서 그는 힘이 셉니다. He is strong. He is strong. Strong의 뜻은 힘센 어떤 뜻입니까? 그래서 힘세다가 됐죠. 그러면 그는 힘세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는 힘이 세니라고 묻고 싶으면 이러면 되죠. Is this strong? Is this strong? 이거. 너는 키가 크다가 뭐였어? 너는 키가 크다. You are tall. You are tall. 넌 키가 크다. You are tall. 넌 키가 크니는 뭐였어? Are you tall? Are you tall? 이렇게 했어. 똑같은 원리로 그런 힘이 셉니까?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Is this strong? 이라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미아오죠. 미아오. 오케이, 소개합니다. This is Molly. This is Molly. Molly 암컷이야, 수컷이야? 암컷.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He is Brian's cat. She 해봐, she. She. 네, he 하고 she하고. She is Brian's cat. 오케이, 계속해서 그냥 작고 귀여워. She 해봐, she. She. 자꾸 she로 들려. She is small and cute. Okay, small의 뜻은 작은. 아이고, 뭐 이상하게 쓴다? cute의 뜻은 귀여워.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왜랑 합쳐서 작다, 그리고 귀엽다. 얘가 어떤 터만들을 보고 있네요. 네. She is small and cute. 그럼 그녀는 작고 귀엽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잘 좀 선 한 번 얘기할 때 잘 좀 들을까? 그냥 응. 작고 귀엽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 are you? Are you small and cute? 너는 작고 귀엽니지. 그녀는 작고 귀엽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she? Is she small and cute? 하면 되겠죠. 뭐 자꾸 키, 뭐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거 가르쳐 주고 있으니. 오케이, 그 다음 내가 누구냐고? Am I mom? 아니 집 안 한다 할 수 있다며. 안 되네. Who am I? 그렇죠. Who am I? 아. Who는 누구인지 궁금할 때 쓰는 말이죠. Who am I? 내가 누구냐고? Who am I? Who am I? 오케이. 그 다음 자기소개해야 되겠죠? 뭐라 그래요? I'm Robin. I'm Robin. I am Robin. 오케이. Robin은 Robin이란 말인데 이 앞에 비동사가 붙으면 뭐가 되고 있어요? 이다. 로빈이다. 자기소개하고 있네요. I am Robin. My name is Robin. My name is Daniel.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난 잘생겼어. I'm handsome. I am handsome. 오케이, 그럼 내가 잘생겼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네? 내가 잘생겼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안 되겠어? 내가 잘생겼니? 라고 묻고 싶은 뭐라 그럴까? Am I handsome? Yes, you're cute. 네, 내가 잘생겼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Am I handsome? 이라니까. 내가 잘생겼니? 라고 묻고 싶으면 Am I handsome? 이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잘생기지 않았다는 뭐예요? 난 잘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나와서 이제 보면 아니다. 내가 원래 핸드폰 쓴 반항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차 그 버스 아무튼 그래서 어린애가 그 청소 입방 받는 거는 어린애. 아, 그렇군. 갑자기 빨리 오셨어요. 와우, 잘 됐고 좋았어 그래서. 네. 오케이, 또 소개합니다. 이쪽은 나의.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내 패밀리 있을 수 있죠. 네. 오케이. 너무 좋겠어요. 그다,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해. I am. 아 모르겠어요. Love. Love. 아 모르겠어요. 전번에도 몰랐는데. My family. My family. Family 이렇게. 아 몰라요. Family. 오케이. 그래서 love의 뜻은 사랑하는. 사랑하는. 이 아니고요. 잘 들어. 응?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다예요. 무슨 씨예요? 당연하죠. I love 하면 되겠고, loves 하는 경우는 그가 사랑한다. He loves. 그녀가 사랑한다. She loves. 그것이 사랑한다. It loves. 이럴 때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I love my family라고요. 난 사랑한다. I love 누구를? 그리고 가족이 하나지 여럿입니까? I love my family 이래야죠. I love my family. 전번에 틀렸던 거 또 모르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쁘게? 아, 나쁘진 않고. 그게 나쁘고 착하고 이런 건 아니지. 공부를 안 했다 생각하고 좀 더 빡세게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 그치? I love my family. 그러면 공부를 해봐. 아이가 힘들겠지. 나의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럼 아이가 힘든 거지. 왜 마이가 힘들어? 나의가 어떻게 힘든데? 나는 힘든 거지. I am tired겠지. I love my family. 오케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오케이. 시험 치고요. 패드 진행하세요.